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각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material self, 물질적인 자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보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기서는 중심이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과 가진 사람을 비교합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심지어는 가진 양이 다르면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자기 외모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거기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짱, 몸짱이라고 하는 말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더 가져야 하고 좀 더 아름다워야 한다. 거기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없어졌다고 해서 혹은 내가 좀 나이 들어 늙었다고 해서 나 자신이 아닌 것입니까?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나거든요. 물질적 자아는 진정한 자아가 아닌 것입니다. 둘째는 social self, 사회적 자아가 있습니다. 니네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너 출신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포지션이 뭐냐? 그것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그 속에서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들린 사람들은 대화 중에 은근히 자기의 사회적인 관계의 넓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므로 자기 영역을 확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야, 이 사람 굉장하구나, 마당발이구나,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인 모임이 많고 단체가 많습니다만은 그런 단체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남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다고 해서 그게 나 자신이 아니던가요? 이 사회적 자아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spiritual self, 영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것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 세계,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그걸 놓고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진실을 생각하고 영원한 가치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응답자로 서 있는가, 그것이 측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자아인데 이 영적 자아가 참된 자기의 자아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부득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금방 드러나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좀 과시하고 드러낼까, 거기에 초점이 맞아 있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암시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도 만나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거 깨끗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응답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분을 향한 고백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 마음이 통하고 은혜가 흐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를 영적인 자아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자기 가치를 바로 압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나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만은 진정한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소원에 대하여 상고했습니다. 그는 인생에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인데요. 그 자랑거리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자랑거리 전체를 무게를 댔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지 않더라. 이걸 다 가지고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접근은 불가능하더라. 때로는 이러한 자랑거리들이 예수께 나가는 데 방해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거 내려놓고 나는 오직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얻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임을 발견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그리고 그 거룩한 소원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분이 어디서 탄생하셨고 어떻게 생겼고 무슨 일을 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두 가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 십자가와 부활, 이걸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다. 이거지.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한 확실한 이해, 그것이 있어야만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다 말이지. 자, 예수님의 십자가 왜 있었는가? 그분은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 이것이 나의 최종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이걸 알 때에, 그리고 이것을 몸소 고백하고 체험하고 이 원리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해볼까요? 부활의 빛으로 십자가 사건을 보고 십자가 사건의 빛으로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부활의 위대한 사건, 이건 굉장한 능력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전제로 합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처럼 살고 싶었어. 그분과 동행하고 싶었어.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었다. 그런데 부활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럼?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 어찌하든지 얼마나 많은 수고, 희생,
노력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싶다. 부활적 인생을 살고 싶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말의 현실적 의미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고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 앞에 죽지를 않기 때문이지. 자기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젊은 부부가 매일매일 싸웠답니다. 아무튼 그걸 보다 못해서 옆에 사는 어느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새댁, 어떻게 그렇게 맨날 싸우며 사노? 방법이 없을까? 그러자 그 새댁 하는 말, 방법이야 있지요. 내가 죽으면 되지요. 그러더랍니다. 정답이 옳시다. 죽으면 되는 거요. 내 교만,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거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척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안 죽습니다. 죽은 척 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죽을 테니 기억해 줄래? 그럽니다. 아, 죽는 사람이 남 기억하면 뭐 하겠어요? 깨끗하게 죽고 말지.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기가 부활까지 다 측정해놓고 죽는 신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죽지도 않고 부활도 못하는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의 어정쩡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없고 좀 변한 것 같다가도 아니요 아니다 이거. 이거 왜 그냥 맨날 제자리 걸음하냐 이거. 그 이유가 뭐냐. 확실하게 안 죽는 겁니다. 제대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고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활을 오늘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 자신을 언제나 내려놓고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만하면?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의 극치에 이르렀다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극단을 언제나 배제했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 나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 완전한 사람 아니다 말이지. 그렇다고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한 자기 자신은 누구냐?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다. 예수께 붙잡힌 사람, 이게 바울의 자기 이해입니다. 나는 예수께 붙잡혔다.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그가 고삐 풀린 망아리처럼 나름대로 자기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를 꽉 붙잡아서 그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그는 붙잡힌 자로서 생각합니다. 왜 붙잡으셨을까 나를? 그냥 지나가다가 붙잡으셨을까? 아니다. 나를 붙잡으신 주님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향한 나를 택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야망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꿈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 안에서 자기의 생의 목표를 바꿉니다.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을 내 삶의 목표로 정하기로, 그리고 그것을 따라 이루는 삶을 살기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진력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성립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꿈이다. 우리는 예수의 꿈이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꿈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는 주님의 꿈인 것입니다. 각자가 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적에 의해서 주님께 붙잡힌 것이기 때문이지. 진정 예수를 믿으면 주를 향한 내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주님께 붙잡힌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결심을 합니다. 질질 끌려다니면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살아가겠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수동적으로 불평하거나 억지로 끌려가는 망아지가 되지 않겠다. 이제는 자원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공. 얼마나 소유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포지션을 가져야 합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붙잡으신 꿈,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성공한 사람은 죽을 때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가는 것이죠. 뭘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만 붙잡았느냐? 아니죠. 여러분도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확실하게 붙잡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놓을 것 같습니까? 이제 꼼짝 못합니다. 이제 못 돌이킵니다. 근데 또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았다. 그러니 이제 붙잡힌 바 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시대요. 목사님, 제가 제 딴에는 젊었을 때 연애 좀 한다고 돌아다녔지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고른다고 골랐는데 지금 와 생각하니 운명이에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서글프게 얘기합니다. 어이구. 제가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이 꽉 붙잡아서 그 가정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제 붙잡혔으니 붙잡힌 바 된 자로 살아가야지요.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으냐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교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니기는 해야 봤는데 그저 그렇고 그래서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붙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붙잡힌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겉으로 도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목적을 이루지를 못하지요. 영성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낙태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는 붙잡혔다? 그렇다면 이제는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쫓아가는데 어떠한 자세로 쫓아가야 되느냐? 13절 함께 보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 그랬습니다. 왜? 앞으로 나가려면 뒤에 것이 잡아당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걸음을 걸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가려면 뒷발로 차야지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전진을 위해서는 과거를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자기의 자랑거리, 과거의 업적들을 깨끗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쑥쑥 성장할 수 있겠는가?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뭘 잊어버려야 되느냐? 첫째는 자랑거리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한 일이 많은데, 수고했는데,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명예, 이러한 사람, 이걸 기억하고 있는 한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전문용어로 말할까요? 내 마음의 장부 속에서 나의 공로와 의의를 지워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를 기억하며 거기에 만족하며 집착하며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평판에 기대고 걱정하고 거기 붙들려서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과거의 상처와 나쁜 기억도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어머니는 창녀고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는 그런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 이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니네 아버지 누구냐? 그 말만 나오면 오금이 저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혼자 놀고 소풍 가서도 혼자 외톨이가 됐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 속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못 나가다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맨 뒤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끝나면 누구보다도 먼저 도망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밖으로 탁 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어깨를 탁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야,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약점을 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쭈뼛거리고 있는데 얘야,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또 물었어요. 아이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겠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순간 이 아이가 깜짝 놀라버립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두 번이나 보낸 정치가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붙잡으셨다. 목적이 있어서 꽉 붙잡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존재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옛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쫓아가라 그랬어요. 그럼 앞에 뭐가 있나? 그게 14절이지요. 봉독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있다, 표대가. 그 표대가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가지고 있다. 그걸 향하여 달려가라. 마치 꼬린 지점을 향하여 거기에 면류관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몸을 앞으로 기울여 전력 질주하듯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미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위치가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위치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16절이지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지금 어디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내가 아 이건 나이 너무 많이 먹었어. 내 허송 세월에서 이제부터 내가 뭘 하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상관없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많은데 나는 이제 좀 한 거 다 이제 좀 쉬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가야 할 길이 멀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네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어 새롭게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부활적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 앞에 나를 매다는 사람인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를 죽이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막연히 기대하고 살진 않는 과거에 묶여서 헤매고 있진 않은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방황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전력 질주하는 신앙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잘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잘 죽어야 부활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맛보고자 하는 백성들, 십자가 앞에 자기를 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하시되 붙잡힌 자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를 얽어매는지 모릅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